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보산점입니다. 오늘은 손에다가 직접 하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저희 여기 같이 일하는 선생님 손인데 이래요. 더럽. 진짜 더럽다. 자, 여기 이제 케어를 미리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수 굿을 덜어서 입구 앞에서 이렇게 더셔야지 얘를 빙빙빙빙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럼 입구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자, 프리퍼레이션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요. 꾹꾹 눌러서 피부가 이렇게 약간 두터운 스타일은 피부를 이렇게 옆으로 치워가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자, 끝단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통젤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렇게 바르실 때 위에 턱이 생기지 않게 큐티클 라인에 턱이 생기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끝까지 잡아당겨서 앞선을 바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잡아당겼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이 틴트 색깔이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밀키 톤업을 사용을 할 건데요. 위에 올라가는 색깔 자체가 조금 두께가 생기는 아이들이잖아요. 지금 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묽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두께가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밀키 톤업을 바를 때 바로 지금 필수굿 병을 바르고 또 다시 병을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통젤을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훨씬 더 좀 더 납작하고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좀 더 날렵한 그런 컬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을 이용해서 밀키 톤업을 한번 바를게요. 병을 같이 이용해서 바르셔도 무관은 하세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때는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이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붓질을 여기저기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곡차곡 발라주셔서 빛에 비쳤을 때 모두 다 발렸는지 확인하고 톤업을 살짝 식혀준 다음에 큐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사용할 컬러는 자, 로즈 블루베리 로즈티라고 하는 137번 컬러를 바를 건데 자, 여기다가 바로 137번을 이제 도포를 합니다. 자, 색깔을 처음부터 많이 뜨지 마시고요. 되게 얇게 로즈티를 되게 얇게 뜨셔가지고 끝까지 색깔이 올라갈 수 있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걔네들끼리 많이 더 뭉치게 되면서 훨씬 더 컬러가 두툼하게 꼬리 주둥이 같이 약간 발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컬러예요. 이 아이의 제형을 보고 이제 이렇게 컬러를 바르실 때도 조금 더 어떻게 발라야 될지 계산하면서 바르실 수가 있으신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하신 거라서 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납작하게 떠서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를 할게요. 자, 투콧을 할게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이 모델 선생님께서 손이 조금 두터운 관계로 다른 분들은 일자로 카메라를 놓고 바를 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옆으로 놓고 발라야 돼서. 그래서 지금 몸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 살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요만 살짝 닦아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넣어줄게요. 자, 그럼 두 번을 발랐잖아요. 거기다가 뺄게요. 자, 73번 초콜릿 색깔을 병제를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거를 옆에다가 팔레트에다가 덜어 놓고, 4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 4번을 이용하셔서, 앞뒤에다가 초콜릿 색깔을 묻혀가지고, 칼라 지금 발려있는 여기 위에다가 치타 무늬를 그려볼 거예요. 치타 무늬는 조금 네모지게 그려주면 되거든요. 살짝 번져도 되니까 상관없이. 여기다가 위아래로 흔들어가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닦고 하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원콧에다가 만드는 무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약간 느낌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약간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실리젤로 리치 골드 2번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 보면 스카치 테이프가 있죠? 그냥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이걸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실리젤로를 발라주세요. 브러쉬는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여기다가 실리젤로 칼라를 만드는데, 너무 얇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은 두께 있게 바르시는 게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얘를 약간 찢어가면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얘가 너무 얇으니까 잘안 찍히니까 안 찍히더라고요. 약간 두께가 있으면 약간 부러뜨리듯이 할 수가 있어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큐어가 되게 스카치 테이프에다가 바른 실리젤로를 넣어뒀고요. 이거는 리치 골드 2번입니다. 자, 지금 보면 하나 이제 이렇게 무늬를 그렸잖아요.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138번, 아메리카노 138번을 이용해서 여기 무늬 밑에 있는 잔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살짝 옆에다가 발라주기만 하는데, 약간 거친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그래서 너무 조금 덕지덕지 바른 것 같으면 아까 4번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기만 해서 옆에 살짝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고 나서 큐어를 합니다. 자, 그럼 그 큐어되는 사이에 우리 리치 골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톡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찢어가면서 내가 그 골드칩이랑 같이 사용하는 건데, 얘는 질감 자체가 틀려요. 아무래도 그냥 골드칩이랑은 되게 틀리죠. 아, 두껍게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얇게 했더니, 얇게 하니까 얘가 약간 뜯어지는 것도 좀잘안 찢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얇은 것보단 약간 두께 있게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게좀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에다가 준비를 해두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약간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거라서 얘를 다시 베이직 실로 한번더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좀더 안에 잠긴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라줘서 피놀이 살짝 생기죠? 점도가 안 맞으니까 살짝 생기는 거라 한 번만 붙었지만 더 해주면은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바로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닦으세요. 위에다가 올라가는 무늬는 조금 더 진하게 이제 그려낼 거라서 한번 이렇게 닦아줍니다. 무늬를 한번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4번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한번 더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린 무늬보다 조금 더 다른 데다가 좀 더 진하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거보다 살짝 위에랑 옆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아까 전에 만든 골드 칩을 살짝 올려볼게요. 약간 내가 올려두는 데만 베이직실을 톡톡톡톡 떨어뜨려 놓고 골드 칩이 되게 크네. 조금 작은 걸로 얘를 작게 만들겠어요. 지금 손톱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했다 저것도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지력에 대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유지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구시랑 베이직실을 잘 사용을 하면서 자 이렇게 넣어주고 넣을게요. 요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를 좀 감싸야 되니까 필수굿을 가지고 얘를 이제 감싸주면은 돼요. 필수굿을 이용해서 지금 저는 골드칩이 좀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좀 더 안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분들은 이제 무늬를 첫 번째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쪽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되게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게 컬러 자체가 되게 골드가 되게 딱 보이는 느낌?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할게요.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완성을 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그 처음에 썼던 블루베리 로즈티를 한 번 더 바르고 탑을 해줘도 되게 멋스러워요. 얘가 한번 살짝 더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너무 진하게 바르려고는 하지 말고 진짜 연하게 그냥 한번 커버해 준다는 식으로 마지막 단계 정도. 지금 온몸이 기역자예요. 온몸이 기역으로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탑하면 끝나요. 지금 레이어드가 되게 여러 번 들어갔잖아요. 이 순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어떤 깊이가 나온다는 원리만 좀 생각을 하셔서 그거의 위치는 어떻게든 바뀌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가 밑으로 내려가고 뭐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건 정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원장님들께서 맞는 곳에다가 위치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바로 이제 아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깊이감 있는 치타 무늬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 무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네모진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이렇게 빨리 지나갈 때 생기는 그런 빗살 무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걔가 약간 네모지게 만들어지면 돼요. 얘를 둥글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멋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네모지면서 끝이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스치는 듯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게 이쁘고, 지금 이거를 이제 다섯 개를 하시면 또 되게 괜찮게 아트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손톱,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우유빛을 이제 바르고 나서 여기 위에 그라데이션은 이제 밑에다가 그 베이직실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그라데이션을 컬러를 지금 여기 132번과 133번을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그 아트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실버 칩이 있잖아요. 요 실버 칩이랑 그 다음에 58 이게 저희 폴링 인유에 들어있는 그채 썰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더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문의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